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웅장한 규모와 수많은 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석조물들이 야외에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외에 여러 가지 일렬로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세운 것도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장소에 세워진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 야외에 있는 석조물 중에는 스님들의 유골이나 사리를 모신 부도 또는 승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석조물들과 함께 그 스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주 중요한 승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염거화상탑이라고 하는 부도 승탑이 있습니다. 신라시대 현재까지 약 20여 기의 부도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인공을 알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염거화상탑은 주인공을 알수 있는 신라시대 부도 중에 가장 오래된 부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주인공을 알수 있는 부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화상탑도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연구화상탑이 있었던 원래의 사찰 위치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흥법사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흥법사는 원주에 있는데요. 원주에는 진공대사의 부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진공대사는 고려 태조 왕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태조 왕건이 직접 건립해준 탑비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이 염거 화상탑이 바로 그 자리에 있기는 좀 여러 정황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염거 화상은 가지산문의 승려였습니다. 가지산문은 우리나라 남종선의 초조라고 할수 있는 진전사 도의국사, 그리고 염거화상, 그리고 장흥 보림사의 보조선사 채증이 가지산문을 개창하면서 크게 발전한 산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승려들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도 흥법사에 이 부도가 있기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현재는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전 흥법사 염거화상탑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위치가 밝혀진다면 이 부도에 사명을 넣어서 명칭을 할수 있겠죠. 이 부도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처음에는 일본인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 오가와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논문에 쓰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일본의 한국 문화재를 수집한 고물상이죠. 곤도의 사유지에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전후, 그러니까 1910년 한일합방이 된 직전이나 직후에 원위치에서 옮겨진 부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6년도에 대라우츠 총독이 사임하면서 연구화상탑이 파고다 공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걸로 보이고, 그 이후에 탑골공원에 있다가 경북궁의 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진 걸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단부 부재가 일부 결실되었습니다. 남아있지 않은 거죠. 현재 이 부도는 844년이라는 염거화상 탑지가 출토돼서 정확한 건립 시기와 주인공을 알수 있는데, 여러 의문점들도 사실은 그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 부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단 하부에 하대석이나 아니면 다른 부재가 함께 있었을 텐데, 그 부재가 현재는 결실되고, 중대석, 그리고 유나무로 새겨진 상대석, 그리고 탑신을 바치는 높은 탁자 형태의 탑신 배임석, 그리고 문비와 불상이 새겨진
탑신석, 그리고 목조 건축물의 지붕부, 기와를 잘 모방한 이런 걸 번안했다고 하는데요. 옥계석, 그리고 최근에 이 염과상탑의 상륜부였을 것으로 보이는 부재들이 수장구에서 발견돼서 복발과 보륜석을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 염과상탑과 관련된 모든 부재들은 현재 함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도는 우리나라 초창기의 부도의 양식, 소위 말해서 팔각당향 양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함께 신라시대 스님들의 부도를 만들기 시작할 때 어떤 양식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고요. 세부의 치석수법과 조각기법이 아주 우수한, 그래서 신라시대 사람들의 돌을 다루는 솜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부도가 아주 중요한 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부의 조각장들이 아주 화려하게 조각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측면도 그렇고요. 정면도 아주 잘 조각되어 있지만 후면도 정면 못지않게 아주 화려하게 조각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뒷모습인데요. 보시면 하부에 사자상이 있고요. 괴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각상, 그리고 연화문이 새겨져 있죠. 간판이지만 아주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탑신 괴임에도 보시는 것처럼 안상 안에 조각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탑신석에는 이와같이 문비를 새기고 좌우에 수호의 의미로 사천왕상을 새겼죠. 이 사천왕상은 왼손 위에 탑과 오른손에 장도를 들고 있네요. 단문천왕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각각의 사천왕상이 들고 있는 그런 지물들도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계석 하부를 보면 둥그렇게 호형으로 깎아서 여기도 조각상을 새기고, 하부에 보시면 사각형 형태의 석가래, 그리고 그 위에 기와골, 기와등을 표현했는데요. 하부는 석가래만 표현을 해서 단첨화임을 알 수 있도록 했고요. 당시 목조 건축물이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유려한 곡선형으로 만들어진 마루부가 있고, 그리고 상륜부가 있습니다. 특히 마루부 끝에는 지금은 파손되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무언가 장식물을 닫았던, 저런 걸 망화라고 하는데요. 망화라는 장식물을 달았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파손된 부분도 있고 파손되지 않고 이렇게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부분도 현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파손됐죠. 이와 같이 이 부도는 신라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부도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돌을 잘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고, 정확한 건립 시기와 주인공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도다, 이렇게 판단되는 우리의 아주 유수한 석조 미술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